다음 곡을 설명하려고 사실 방금 들려드렸던 웨이브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. 방금 곡은 이제 보사노바라는 리듬을 가진 곡을 들려드린 거고요. 이제 할 곡은 제목에도 보사노바가 조금 가미된 그런 곡이 있어요. 바로 그대 맞춤물이라는 작년 제가 7월에 냈나요? 7월에 발매된 곡의 타이틀인데 이 노래도 보사노바가 조금 가미돼 있으니까 네.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그대와 춤물은 제가 가장 편할 때쓴 곡이라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내가 가장 편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리시면서 네,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걸 항상 설명할 때 누구를 뭐라 해야 되지?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번 말한 적이 있어요. 되게 헷갈리는데 오늘 잘 말한 것 같네요.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편안한 감정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대와 춤을 들려드릴게요. 너의 용기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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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용기 나를 바라보는 따뜻
감사합니다.